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의 김지혜 아나운서입니다. 폭염이 조금은 거두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올 여름이 고생스러웠던 만큼 어느 때보다도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서울시 노원구에서도 한 줄기 바람만큼이나 반갑고 시원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주민센터는 지난 14일 동주민센터에서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육군체 2997부대 노원구대대 김현욱 병장은 전역을 앞두고 그간 차곡차곡 모은 봉급으로 이웃사랑 성금 4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백미, 라면 등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관내 취약계층 55가구에 지원되었는데요. 유봉상 중계본동장은 군인이 적은 봉급으로 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정성만큼 관내 취약 위기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며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김현욱 병장은 전역하기 전에 군인 신분으로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다며 전역 이후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생각은 해도 직접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법인데요. 더군다나 군인의 신분으로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아껴가며 작은 봉급을 모아 기부하기란 정말 정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지요. 김현욱 병장님의 깊은 마음에 저까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다음에도 더 훈훈하고 시원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